RX10-2의 무선 전송 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RX10-2의 경우 측면에 NFC 버튼이 위치해 있으며 와이파이의 경우 메뉴상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NFC를 통한 자동 연결이 아닌 수동형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RX10-2의 무선 전송 기능의 경우 플레이 메모리즈 앱을 이용한 사진의 전송 및 공유 그리고 스마트 리모컨 기능을 이용한 무선 제어가 가능합니다. 우선 무선 전송에 대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뉴상에서 사진을 띄운 후 이미지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수동으로 연결하는 와이파이가 활성화됩니다. 이후 설정에서 카메라의 와이파이를 선택합니다. 선택을 한 후 플레이 메모리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. 그러면 실행과 즉시 사진이 전송되게 됩니다. 보기 메뉴에서는 전송했던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고 설정 메뉴에서는 사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스마트 리모컨 기능에 대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스마트 리모컨 기능을 켜면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활성화되며 연결한 후 플레이 메모리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. 현재 메뉴에서는 셀프 타이머, 카메라 정보, 확인 이미지, 저장 옵션, 위치 정보, 눈금 표시, 미러 모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줌, 기능과 밝히기 기능을 조절할 수 있고 셔터를 누를 수 있습니다. 촬영된 사진은 곧바로 카메라에서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.